반갑습니다. 비어본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오후 6시 53분입니다. 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현대 기아차에 대한 그 외국 그 영어로 된 사이트라든가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뉴스라든가 이런 걸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 한그 타이틀이 눈에 띕니다. 여기 Forbes.com에 가보면은 4월 April 12, 4월 10일 2023년 조금 몇달 지나긴 했습니다만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유의미한 내용인 것 같아요. 현대 aims to be a top 3 EV maker by 2030 and it's investing $18 billion to get there.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현대가 2030년에 전 세계 넘버 3, top 3 EV 메이커, 전기차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18 billion. 18억 달러, 어마무지한 돈이네요. 이 돈을 투자해서 도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결국에는 현재 지금 이제 머니 게임 아닙니까? 누가 더 많은 그 자산을, 돈을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과 인프라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 빠르게, 그리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느냐. 규모와 속도의 전쟁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이 이런 포브스닷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정윤선 회장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보이고요. 그림 좋네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국내에서 현대 모터 그룹이 뭔가 일을 낼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요. 좀 이따 차트도 찍어 보겠습니다만 차트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터 그리고 현대차죠. 그다음에 시스터 컴퍼니 기아 여기서 이제 시스터 컴퍼니라고 되어 있네요. 뭐 관계사 뭐 그렇죠. 협력사 뭐 그런 개념이겠죠. 시스터 컴퍼니 기아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 파츠 어필리에이트 현대 모비스 그리고 이제 그 부품사 유통사 현대 모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회사가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현대 모터 그룹으로서 세계를 호령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사업을 할수 있는 이 강점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 전기차를 하기 좋은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배터리 인프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내수차 시장도 물론 그렇게 뭐 여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이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 그러나, 적지 않은 시장이죠. 그리고, 이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좋은 그 여건들을 활용해서 현대 기아차가, 여기서는 이제 탑3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갈것 같기도 합니다. 탑2 혹은 글로벌 넘버원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한번 간절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무슨 뭐 특별한 이권이 개입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사람으로, 그리고 현대차를 오래전부터 타온 사람으로서, 많은 구설수도 있습니다만, 현대 그룹이 안티들도 많고요. 국내에도 안 좋게 보시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현대차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모바일 MTS 화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좀 이렇게, 밑꼬리가 많이 달렸군요. 자, 전략 호강이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현재 그 현대차와 그 기아차 차트를 한번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같아요. 여기 현대차 20만 6천원. 제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는 시각의 뉘앙스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죠. 이게 지금 60분 봉이고, 일봉을 보면은, 일봉도 이미 상승으로 턴을 했고요. 일종의 채널링을 뚫기 직전 같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자, 두 개의 생명선, 저 검정색과 주봉상, 그다음에 파란 라인이죠. 200선이 이렇게 스치듯이 아슬아슬하게, 마치 혜성이, 그렇죠. 혜성이 지구를 스쳐가듯이, 자, 검정 라인과, 파란 라인, 40200, 생명선 원투가 스치듯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그 위에서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 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저 밑에 하단 그 가격 박스 하단을 뛰는 15만 천 원도 좋습니다만
지금도 가격이 좋아 보이고요. 월봉을 보시면 상단으로 크게 열려 있는 그 박스권 전고점 25만 원, 20만 원 중반까지 크게 열려 있는 상황 같고요. 자, 역시나 그 월봉으로 봐도 이 하단 그 하락 채널이 마무리되는 구간 40200선 두 개의 생명선이 여기선 키스를 했네요. 살짝 대드가 났다가 돌리는 구간이고요. 자, 그렇죠. 이런 모습이고 굉장히 좋은 그림 같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림 같죠. 자, 기아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기아. 자, 좋습니다. 두 회사가 지금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차트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자, 주가 굉장히 좋은 자리 같고 연봉도 한번 볼까요? 자, 연봉을 지금 보면은 기아차에서 재미난 그림이 나오는데 N자가 그려지죠? 이그 파란색의 연봉 종가 라인이 N자를 그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가로지르고 있는 검정색 라인이 40선입니다. 40년이죠, 40년. 주식시장에서 머문 지 40년이 지났단 얘기입니다. 생명선 원이 나왔고 거기서 지금 N자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0만 원대 지금 자기 최고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 뭐 거기까지는 뭐 무조건 가는 거고 시간이 문제일 뿐 넘어가는 것도 거의 뭐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차도 연봉으로 보면 현대차는 연봉상 그 생명선을 저 밑에 밟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맨 위에 이렇게 현대차 우선주든지 저는 이제 현대차 우선주를 좀 담아놨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으로 맨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연봉이고요, 월봉이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조금 추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은아나텍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아무튼 그렇죠. 아, 예, 며칠 전부터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오늘까지 상한가가 나오면서 수익이 좀꽤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예, 상한가가 뭐 이렇게 뭐 한두 번 나니까 자, 상한가 한번 나면 30%니까요. 예, 수익이 꽤 크게 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이따 올릴 건데, 앞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올린 그, 후루, 그렇죠. 영상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후루를 가지고 재미삼아서 한번 제가 영상 편집 연습도 해보고 또뭐 이렇게 해보려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 관련해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영상에서도 이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게 전 세계 그 당뇨병 관련해서 혈당이 관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죠. 당뇨병이라는 게 영어로 다이어베틱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아무튼 이 당뇨병이 그 굉장히 좀그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이 인류의 그 어떻게 인류 그러니까 그 현생 지구인들에게 지구인들 그렇죠. 맞죠. 그렇죠. 좀 어감이 이상하네. 아무튼 그 현생 인류에게 이 무병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병장수를 위해서 이제 그 삶의 질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당뇨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현재로서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거나 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아무튼 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골치 아픈 존재죠. 이 당뇨병인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로 뭡니까? 이 혈당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당 수치를 계속 체크를 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그 당뇨 그 체크 시장에서 동은 아나텍이 하나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예민한 파트고 또 그렇죠. 어떤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어때요? 강력한 다크호스들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뭐 북미 캐나다나 이런 데서 지금 떠오르고 있죠. 뭐 단결정 무슨 양극재 뭐 이래가지고 맞습니까? 기존에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양극재 생산 과정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뭐 오염수라든가 오염물질, 여러 가지 환경 그 오염,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십 배 단위로, 수십 분의 일 단위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서와 특허로 무장을 한 그런 기업들이 저 서구권 열강 사이에서 도태, 그 저기, 그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술 개발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자, 아무튼 그런데 통운 아나텍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기술을 그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언제든 뭡니까? 아, 그 회사가 퀀텀 점프해서 시총을 수십 배 단위로 키울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것도 기술이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도태될 수 있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경쟁 기술이 출현을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지금은 이 동훈 아나텍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다. 그래서 뭐 생체 인식 테마,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당뇨병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부각되면서 동훈 아나텍이 이 주가가 이렇게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자,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이거 뭐만 원대라도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주식은 뭐 1,100억 이상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 원대라고 보면은, 만원 정도라고 보면은, 뭐 10만 원은 무조건, 가는 수준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진득하니 한번 물고 늘어져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루닉 같은 주식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자, 굉장하군요. 아직 그 에너지가 끝나지 않고. 야, 이거 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술을 기반한 신흥 강자들이 어떻습니까? 아, 주목을 받고 제대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그리고 순이익으로 이어져서 이 국내 한국의 이 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나아가서 이 글로벌 그렇죠. 지구 전체에 이로운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심권 상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특히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 상한가를 시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강하고요. 이수 페타시스 여전히 강하군요. 아, 굉장하네요. 자, 이렇게 월봉상 보시면 저 상단에 그 붉은 라인 가격 박스 상한선이죠. 만 원대. 자, 그거를 이렇게 뚫고 달리는데 자, 물론 이제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종목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얘도 이 결국에는 저거 이제 뚫고 가는 4만 원대 있는데 선익 시스템인데요. 월봉상 아직 못 뚫고 있죠. 자, 거기 올라오면은 좀 매도세가 집중이 되는데 앞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이제 가만히 좀 이거 보다가 물론 뭐 내려오면 2만 5천 원, 2만 원 향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덥석 잡으면 되겠는데 누구적으로 그렇게 내려가겠어요, 그렇죠? 자, 언젠가는 반드시 저 상단 채널을 뚫고 달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처럼, JYP처럼. 그러면 거기서 추격을 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견져보고 싶고요. 레인보우 마찬가지. 티로보틱스. 얘는 보세요, 지금요. 티로보틱스는 주봉상 계속 그 라인을 톱니바퀴로 뚫고 갑니다. 얘는 뭐 강홀딩이네, 그렇죠? 지금도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T로보틱스. 자, 월봉 한번 잘 보시죠. 저 밑에 띄는 자리도 보시고 거기에 무슨 라인 있나 보시고요. 17,000원에 있는 가격 박스 상한선을 뚫고 올라온 지가 이제 그 지금 2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타 그 2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아직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러함에도 아직 가격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자, 굉장히 강합니다. 해보시죠. 네, 거프로. 가격 박스 상단을 뚫는 가격이 30만 원인데 지금 73만 원이다. 30만 원에서 누군가는 추격 매수했을 수도 있죠. 배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자리다. 아직까지도. 예, 결국에는 10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에코프로도.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다시금 시장을 이끌면서 양극재 뭐 이런 2차전지 소재가 또 랠리를 언제 시작할지 기다려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짤막하게 벽운의 종가선 영상, 현대차, 기아차, 패밀리 관련 위주로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자, 동은아나텍 얘기도 한번 드려봤고요. 루닛,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 한번 쭉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종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또 비가 오락가락 할 겁니다. 장마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그리고 무덥고 습기가 높은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 증권 계좌, 주식 계좌, 자, 계속 살찌어가는 그렇죠. 그런 한 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일, 그리고 즐거운 일, 웃을 수 있는 일이 올한해 연속적으로 교근의 이 종가선 유튜브 주식 그 차트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은 일이 계속 연이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